동남아시아로 수출된 국산 면세 담배를 다시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시킨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밀수한 물량이 담배 158만 갑, 시가로는 65억 원어치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송성준 기자입니다. 인천 보세 창고 앞에서 여러 사람이 트럭에 상자를 옮겨 싣습니다. 작업을 끝내고 떠나는 트럭을 세관 수사관들이 뒤쫓아갔는데 부산의 한 포장지 제조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베트남과 홍콩 등 동남아로 수출된 국산 담배를 밀수입해 포장을 바꾸는 겁니다. 이들은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려고 담배가 아닌 인형을 수입하는 양 위장했는데 보세 창고 직원이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입 검사 대비용으로 인형을 준비해 놓은 후 담배가 도착하면 담배는 빼내고 인형을 보세 창고에 바꿔 넣는 수법으로 밀수입하였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국산 면세 담배는 158만 갑, 시가 65억 원 상당으로 단일 사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렇게 밀반입된 국산 담배는 지난 6월 말부터 9월까지 불과 3개월 사이에 130만 갑 이상이 시중에 유통됐습니다. 밀수 조직은 이렇게 밀수입한 담배를 부산국제시장 등 전국의 재래시장에 공급했습니다. 갑당 2천 원 안팎의 도매상에서 넘겨진 담배는 시중에서 3천 원대에 팔렸습니다. 싸게 팔죠. 예, 많이 싸면 세금이 안 물리잖아요. 세관은 담배 밀수를 통해 15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기고 세금 52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5명을 구속하고 이들을 도운 보세창고 직원이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송승준입니다.